심각한 외상을 입은 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권역응급외상센터가 경남에도 드디어 문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전국에서 경남에만 권역외상센터가 없었는데요. 열악했던 지역의 응급외상치료체계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태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국립대병원 인근 헬기장. 소방헬기가 착륙하고 곧바로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깁니다. 응급 외상 환자를 후송하는 모의 훈련입니다. 중증 응급 외상 환자를 치료하고 헬기 등으로 수용하거나 이송하는 권역 응급 외상센터가 진주 경상대병원에 문을 열었습니다. 전원율을 낮추기 위해서 사실 저희 외상센터가 이제 설립이 되었고 경남 도민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을 지키는 데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흉부외과와 외과 등 전담 전문의 5명 등 의료진 90여 명이 배치됩니다. 외상 전문 수술실과 60여 병상 규모를 갖췄습니다. 특히 권역외상센터 개소 기준인 육상 헬기장 설치 문제가 해결되면서 센터로 선정된 지 7년 만에 정식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병원 건물 옥상에 헬기장 설치를 고집하면서 개소가 늦어졌습니다. 하지만 주변 민원과 헬기 이착륙 하중을 고려해 병원 옆 강변에 헬기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결정됐습니다. 헬리패드가 완공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경남의 어느 지역에서든지 30분 이내로 응급 환자가 이송이 가능하고 권역 외상센터는 지역 의료진을 대상으로 외상 치료 전문 교육도 실시하면서 지역 외상 의료 체계의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합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여 예방 가능 사망률을 선진국 수준만큼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담 전문의가 지금보다 서너 배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인 만큼 병원 측은 추가 채용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NN 이태훈입니다.